자,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왠지 이런 교통호재, 뭐 이런 거. 완전 압도적이네. 그리고 일기신도시도 이거 난리 네네, 났었잖아. 맞아요.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퀄 분당 집값 올리는 법, 막 이런 거막 이렇게 써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압도적이에요. 깨졌어요. 이게 입주절벽 밸런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입주절벽과 입주폭탄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이 시장의 어떤 특정 요인은 시장이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돌아가는 포인트나 원리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 집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뒷부분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는 뭔 소리야, 충분한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 뭐가 맞는지를 일단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뭐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 뚝, 전셋값 더 오르나? 11월 28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죠. 그리고 어떤 거는 내년에 입주 물량 감소하는 건 맞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5년 초에 둔촌주공 같은 걸로 해소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는 만 가구라고 하고요. 어디는 2만 5천 가구라고 해요. 뭐가?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가 둘다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콘텐츠들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만 가구가 입주한다는 걸 베이스로 콘텐츠가 있고요. 어떤 거는 2만 5천 가구가 입주한다는 걸 베이스로 콘텐츠가 있어요. 이두 개를 다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입주 물량을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이 민간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집계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보도자료로 6개월에 반 개에 한 번씩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배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입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게요. 라는 취지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들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이나 R114 뭐 요런 곳에서 이걸 따로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집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주로 인용되는 민간 기관에서 집계하는 2024년 내년의 입주 물량은 만 세대 초반입니다. 1만 세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보면 24년도를 R114, 그러니까 부동산 114죠? 대부분 기사 인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만 900세대 정도. 내년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앱은 15,600세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는 19,400세대.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다만 세대 정도예요. 만 세대 되죠. 그리고 2025년은 R113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유료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안 했고요. 아실이랑 지인이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아실은 21,600세대. 2025년에. 부동산 지인은 34,000세대 정도 입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만 세대 초반이죠, 이 기관들은. 서울시는 어떻냐? 서울시에서 낸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24년 내년에 2만 5천 세대래요. 그럼 여기에 거의 두 배죠. 너무 다른데. 그죠? 그리고 25년에는 6만 4천 세대래요. 또 여기 두 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가 어떤 자료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이나 헤드라인 뽑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게 뭐 적다는 거야, 뭐 많다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뭐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근거를 보면 이게 부동산 지인에서 따온 화면인데 서울의 연별 입주 물량이거든요. 2021년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4만 세대 이상 들어왔다가 2022년 작년하고 올해 둘다 4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보면 어때요? 내려가는 추세는 맞아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 전제하에 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내년이거든요. 확실히 적긴 적죠. 확 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서울시 보도자료는 어떻냐? 서울시 보도자료의 이 핵심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 24년에 아파트는 2만 5천 세대, 25년에는 6만 3천 세대입니다. 6만 3천 세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있고 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친절하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정비 사업 뭐냐?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기존에 있는 것들을 뽀개고 다시 짓는 거를 정비 사업이라고 했어요. 비정비 사업은 공공주택,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겁니다. 대충 느낌 오시나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 왜 얘는 이렇게 적냐면요. 입주가 확정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실제 물량보다 적다 이렇게 해놨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그 다음에 반포의 뭐 레미안 원펜타스, 그리고 잠실에 있는 뭐 잠실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단지들을 아실 거예요. 재건축되는 단지들이죠. 근데 이 단지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 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다닌 이유이기도 한데 현장을 가면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미.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공사하고 그렇죠. 있으면 곧 완공돼서 입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빠져있다. 다 빠져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거 뭐야? 민간 기관은 왜 그러면 과소하게 축소해서 계산을 하지? 왜 불안하게, 사람들 불안하게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집계할 때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입주일이 확정된 단지들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노나이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지들은 짓고 있다면서 입주일이 확정이 안 됐나요? 네, 확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분양하기 전에 먼저 건설을 시작한 단지들이거든요. 분양해야 입주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분양 전에 왜 건설해요?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장이 꺾인 거야. 분양을 하려고 할때 어떻게 분양하고 싶어요? 비싸게 하고 싶어요? 싸게 하고 싶어요? 제일 비싸게. 제일 비싸게 하고 싶은데 꺾였어. 근데 지금 시작은 했어. 야, 그냥 일단 그냥 뒤에 해, 나중에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예를 들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만 9,400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둔촌주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둔촌주공도 한참 올리고 나서 분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지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게 될 물량보다는 얘들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1만 세대 초반보다 많을 거라 이거예요. 실제 입주하는 물량은. 그러면 얘가 맞는 거냐? 아, 너나니, 그럼 서울시가 맞네요. 서울시가 이런까지 다 반영한 거잖아요. 네, 반영한 것 같아요. 세부 목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파트로 생각하지 않는 물량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생긴 거죠? 레미안 써 있고요. 딱 들어가면은 이거 띡 되면은 이제 열려 현관이. 그리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럼 지금 방문 띠띠띠 띠리리 하면서 딱 열어. 열면은 거실 나오고 방 여기 있고 좀더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좀더 들어가면 거실 나오고 방두개또딱 있고. 이런 게 아파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이런 거. 이런 거 10평짜리, 원룸,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여기다 때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너나님, 근데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발표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주 물량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입장에서. 공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서,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기다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반대로 실제 물량보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입주 물량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냐? 두 자료의 중간값이 적정하겠죠. 그럼 두 자료의 중간값이 어느 정도냐? 2024년에 민간에서는 만 세대 정도라고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만 5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에서 2만 세대 사이가 적정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에 민간에서는 3만 세대 정도,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6만 세대 정도라고 했으니까 3만에서 5만 세대 정도로 파악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적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엔 제 생각에 이게 변동이 있어요. 왜? 입주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개포동 DH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15,000세대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25년에는 그러면 한 4만 세대? 4만 세대. 5만, 4만 5천 세대? 요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파악을 해놓은 게 가장 지금 현실 시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 봐야겠죠, 이제. 근데 최근 5년간 평균 입주 물량은 서울에 약 3만 8천 세대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이 2년의 평균을 내본다고 할까요? 이때 뭐 한 1만 5천 세대? 이때 한 4만 5천 세대라고 할게요. 그럼 1만 5천 세대 더하기 4만 5천 세대 하면 6만 세대.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 평균 2년 동안 6만 세대 들어가니까 평균 1년 동안 3만 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적은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적은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적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팩트만 짚는 거예요. 제 의견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적은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건 2년이잖아요. 꼴랑 2년이에요. 지금 올해 내년이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볼 수는 없을까?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보는 방법을 한번 다시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부동산 지인 이런 데는 아파트만 집계해요. 50세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다운 아파트만 집계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착공은 되었지만 직고는 있지만 입주일이 지정되지 않은 분양이 안 된 것들은 다 빠진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과속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아니 뭐 입주 미약정이든 뭐든 그냥 착공되는 게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짓고 있는 거는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지만 않으면 지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주 고맙게도 우리나라의 그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2023년 10월에 주택통계 발표해서 11월 30일 날 보도가 된 자료예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자료죠. 여기에 착공 파트가 있습니다. 이 착공을 보면 10월 주택 착공은 15,733호랍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 월별 착공 추이만 보면 돼요. 요 빨간 박스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황색 비스무리한 색으로 음영 표시된 게 10년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회색이 2021년에 착공 물량입니다. 이 파란색이 2022년에 착공한 물량이에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빨간색이 착공한 물량입니다. 자,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레벨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 얘기는 뭐죠? 점점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착공 물량이라는 거는 대충 대략적으로 3년 정도 뒤에 입주 물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전국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2021년에는 요 정도 지었는데 2022년에는 그보다 낮은 요 정도로 지었고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진짜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착공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서울로 한정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한정해서 여기 보면 이 유형별 아파트 착공이 또 나옵니다. 표로. 여러분들 뭐 머리 아프니까 제가 빨간색 음영 표시하는 것만 보세요. 자, 서울 여기 있습니다. 서울. 서울의 아파트는 2023년 누계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11,000호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11,000호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데 여기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의 동기간, 같은 기간 동안 1월에서 10월까지 4만 호를 착공했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대비하면 서울은 72.3%가 줄어들었습니다. 착공이. 그리고 이거 뭐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나이님? 10년간,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62.4%가 줄어든 거죠. 서울의 아파트 착공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언제쯤 지어질까요? 2026년 중에 지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의 착공 물량처럼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줄었어? 갑자기? 아니, 2022년에 작년만 해도 잘 짓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장 경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의 주체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니까 조합, 그 다음에
건설사, 시공사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왜 갑자기 안 지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물건이 경기를 타요. 근데 그 경기가 잘 나가. 막 호황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또 비싸게도 좀 해. 나도 조금 해이해져가지고 막 인테리어도 바르고 막 해갖고 물건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을 해서 딱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들어간 원가는 어때요? 그대로죠. 이 상태에서 이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너츠를 장사를 하는데 도너츠 하나를 원가가 70원이고 내 마진 30원 정도 붙여서 100원에 팔려고 해. 근데 갑자기 이전에는 110원, 120원에도 팔릴 것 같더니 도너츠가 갑자기 70원, 75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늦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하고 90원에 팔려고 내렸는데 안 팔려. 80원에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70원까지 내려왔어.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파나? 장사 접으나? 어차피 똑같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의 공급 유인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파란색이 수도권이고 빨간색이 지방이거든요. 근데 2021년, 22년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다 지금 부동산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공이 줄어드는 겁니다. 같이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만 커져.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할 거 없이 21년도 이후에 착공 물량이 감소했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착공은 11,000세대로 전년 동기간 41,000세대 대비해서 72%, 그리고 최근 10년 동기간 대비해서 62%가 감소했습니다. 24년, 25년은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최근 5년 평균 38,000호보다도 평균적으로 좀 낮아요. 그리고 23년 착공 물량에 영향을 준 26년 이후도 줄어드는 게 맞죠. 그러면 내년에, 2024년에 착공은 나아질까? 지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뭐 나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년, 2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기사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내년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호흡이 길기 때문에 사이클이 길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3년, 4년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냐면 내년, 내후년, 2026년 이후에도 착공되는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인 겁니다. 이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의견이 나갑니다. 아파트값 모르는 걸까? 공급이 줄어드는데. 형,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형? 제가, 동생아,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16억 찍었다가 11억에도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거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마용성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사라고 할 겁니다. 미루고 싶다면 전화라도 반드시 파악을 하세요. 네,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기회를 갖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이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아,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